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안녕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이 턱걸이 할 때 어깨가 아픈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. 꽤나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인데 이래가 동작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이 뭐가 잘못됐는지 맞춰보래. 자, 어깨를 안쪽으로 돌려. 으쌰, 또 잇. 또 잇. 또 잇. 또 잇. 자,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? 바로 어깨 회전이야. 이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린 상태로 턱걸이 혹은 등 운동을 하는 거지. 그러면 이렇게 어깨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거든. 제가 영상을 보면서 다시 설명해 줄게. No pain, e gain. 자, 지금 보면 이렇게 어깨가 안으로 돌아간 상태로 들어올릴 때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는 게 보일 거야. 이렇게 뼈와 근육의 충돌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어깨에 큰 부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지. 맘스터치. 엄마? 자,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어깨 힘줄도 끊어지게 되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.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깨를 바깥쪽으로 살짝 돌린 상태로 해주면 돼. 어깨를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돌린 상태로. 근데 사실 이게 어깨가 건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몇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어깨가 아프진 않아.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어깨가 아픈 친구들은 이 어깨가 좀 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. 특히 회전근개가 많이 뭉치고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턱걸이 했을 때 이 어깨가 아픈 친구들은 일단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서 운동을 해줘.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이 회전근개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길 바래. 회전근개 운동이랑 스트레칭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면 될 거야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요호호.